이번 시간에는 이그젝트 ODE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값을 P, 이 값을 Q로 놓으면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같을 경우에 이 식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값들을 구해보면 이 값은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y 플러스 y2의 y승이 되고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2의 y가 되어서 두 값은 같지 않으므로 이것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식의 integration factor를 구해주어서 이것을 곱하여줌으로써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integration factor fx를 구하는 식을 알아보면 fx는 exponential integral rx dx이고 여기에서의 r은 q분의 1 p의 y에 대한 도함수 그리고 q의 x에 대한 도함수의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식에 대입해서 r 값을 구해보면 x2의 y-1분의 1, 2의 x 플러스 y, 플러스 2의 y승, 플러스 y2의 y, 마이너스 2의 y승과 같이 구해집니다. x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팩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해진 r이 x만의 함수여야 하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함수이므로 이것을 x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팩터 fx는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y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팩터인 y를 구해야 합니다. 이것을 구해보면 이것의 식은 exponential integral r star y의 dy가 되고 r star 값은 p분의 1의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의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식에 적용을 해서 r 스타 값을 구해보면 r 스타는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y2의 y 분의 1 2의 y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 승 마이너스 2의 y 승 마이너스 y2의 y 승이 됩니다. 이것은 이렇게 없어지고 두 개는 나누어져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. 이 값을 위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f 스타 y는 exponential integral 마이너스 1의 dy가 되고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y라는 값으로 얻어지게 됩니다. 이것을 앞에 p와 q에 각각 곱해주게 되면 exact ODE인 2의 x 플러스 y d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dy 이퀄 0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값을 m이라고 두고 이 값을 n이라고 두면은 이것은 m dx 플러스 n dy 이퀄 0꼴로 어떠한 함수 y의 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m 값은 함수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값이 되고 n은 함수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u 값을 구하게 되면은 u는 integral m의 dx가 되고 이것을 구해주면 2의 x 플러스 y dx가 되고 이 값은 2의 x 플러스 xy 플러스 ky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이 u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
이것은 x 플러스 dk dy가 되고 이것은 n과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얘는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. 따라서 dk d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k 값은 2의 마이너스 y 승 플러스 c 스타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식의 일반에는 u x, y는 2의 x 승 플러스 x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승은 c라는 꼴로 얻어지게 됩니다. 여기에 앞에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인 y0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c는 1 플러스 2라는 값을 얻게 되고 이것을 위의 식에 대입하게 되면 특수해인 u의 x, y는 2의 x승 플러스 x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은 1 플러스 2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.